아이가 가끔 공격성을 보여요. 공격성이 반드시 나쁜 건가요? 씨는 공격적이다 이렇게 하면 좀 어떤 느낌이세요? 일단은 뭔가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 뭐 나의 하여튼 반항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이 하여튼 굉장히 좀 불편한 느낌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우리 영어로는 이 공격성을 aggression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aggressive하다고 그러죠? 근데 그렇죠.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뭐 일을 진취적으로 해나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, 그렇죠. 뭔가 뚝심 있게 해나가는 모습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, 선생님. 네, 아유 똑똑해요 우리 승현 씨는 정말. 꼭 미리 짜고 한 것 같잖아요, 선생님. 대단해요. 근데 원래요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원래 공격성이라는 것 자체는 왜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먹여줘야 생존을 하고 부모가 어떤 만들어오는 틀 안에서 당분간 생활을 하죠. 그래서 이것을 옛것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주어져 있는 옛것을 허물고 나만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원, 동력이다라고 표현을 뭔가를 해요. 뭔가를 개척해 나가는 힘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공격성이 너무 없으면 쉽게 표현하면 좌절을 딛고 나가는 힘도 좀 없고 뭔가 나를 안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힘이 왔을 때 막아내는 힘도 좀 없다고 보는 거죠. 네네. 그래서 너무 공격적이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고 봐요. 그래서 공격성이라는 것 자체의 정의 안에는 우리가 인생이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반드시 갖추어져야 될 단계라고도 보는 거죠.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다만 이 공격성을 건강하게 제대로 발달을 시키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우리는 일상 그 언어에서는 공격적이다 하는 건 조금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일단 공격성은 발달 단계에서 꼭 필요한 거다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될 것 같고요.